고장의 옛 이야기가 오늘날 갖는 의미를 알아봅시다.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우리 고장의 이름이나 우리 고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서빙고동이란 이름의 유래로 옛날 그 고장에는 얼음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옛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조상들의 생활 모습이나 자연환경을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